비트를 심기에 앞서 남은 두둑에 있는 돌을 먼저 치워냈어요. 그런 다음 비닐을 깔고 본격적인 비트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가죠! 어디 있잖아. 가장 먼저 할 일은 비트 모종을 판에서 빼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트가 뿌리가 밑으로 다 나왔어요. 이렇게 판을 엎어놓고 두드려주면 모종이 잘 빠집니다. 다음으로는 비트 심을 구멍을 뚫어줍니다. 모종이 식기를 사용해 딱딱한 땅에 구멍을 뚫어주었어요. 저희는 간격을 20cm로 맞췄습니다. 비트는 적어도 15cm 간격을 띄워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꿀가족은 대각선으로 비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뚫어놓은 구멍 속으로 비트 모종을 심어줍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사용했어요. 숟가락이 아주 비트 심는데 제격이랍니다. 이건 아틀란 비트라고 해요. 아틀란 비트는 레드 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무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뿌리 채소라서 15cm 정도 간격을 띄워줘야 한다고 해요. 때문에 한 모종에서 비트싹이 두세 개씩 난 경우 튼튼한 것만 남기고 약한 것들은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모종이 두 개가 나면 하나는 뽑아버립니다.